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두룡 책이택입니다. 혹시 그 여행 가서 돌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 지역에 해외에서도 수집해오는 막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던데. 해외에선 돌이 안, 뭐 반출입이 안 되지 않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제주도에서 1년 좀 안 되게 살았었어요. 아. 근데 우리 집에 이제 내가 제주도 소신당에 있을 때. 네네. 우리 집에 간혹 가다가 육지에서 이렇게 친지들이라든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돌 같은 거 갖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미르게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르게 시대요? 미르게 시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뭐 신석기 구석기가 있듯이 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뭐 핵개발도 하고 있고 아니 핵개발이라네 핵개발은 이미 됐고 뭐 러시아하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는 뭐 싸우고 있고 뭐 핵을 뭐 터트리니 만 이런 얘기가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구가 멸망을 할 거란 말이야. 아, 그럼 지구가 멸망을 하면 뭐만 남겠어요? 돌만 남겠지. 흙하고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겠지. 네. 그러면 다시 빙하기에 접어들겠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무슨 교수님인 것 같네. 역사학자 같네. 네. 그래서 미르게 시대가 온다는 말은 지구가 멸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암시를 해요. 그래서 무섭네요. 쳇바퀴 돌듯이 또 1억 년, 2억 년, 3억 년 되다가 또 다시 돌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돌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는 어떤 보살님이 계셔. 근데 그 보살님이 자기 고향에 있는 돌을 갖다가 자기가 굿당을 하시는데 옮겨왔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은 강원도 자락에 있다라고 치면은 강원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오니까 돌부정이 들고 석신에 부정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신. 그래서 도량을 가보면 옛날 도량은 되게 청정한 도량이 많고 새로 지어진 도량은 돌을 많이 건드려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당주님들이 부정나지 말라고 매일 밤마다 가서 기도드리세요. 아... 위해주고 해야 되는데 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왜 수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돌 수집하신다거나 네. 이러시는 분들 그거 솔직히 옛날이나 유행했지 지금은 유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래도 살을 많이 파헤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고도로가 뚫리고 산을 갖다 깎아서 거기서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사건 화재가 막 터지고 얼마 전에 뭐 광주였나 울산이었나 어디였지 그 아파트 무너진데 광주였나요? 쉽게 얘기하면 막 그것도 막 다 깎아서 만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자꾸만 사건 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사건 사고. 그래서 집안에 돌이 잘못 들어와도 잘 되던 사업이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네요. 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우리 무당할 때는 미륵이란 말이에요. 미륵. 그래서 돌이라는 것을 함부로 움직이면은 그 집안에 동토가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신의 기운이 깃든 돌을 건드리면. 돌을 진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돌은 그만큼 많이 무서운 거예요. 네. 석신의 동법. 그래서 우리가 영정거리 할 때 철무리 동법, 뭐 석신의 동법, 돌부정, 쇠부정 이런 얘기들을 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사업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 내가 돌을 갖고 오거나 이랬다고 하시는 분들은 곱게 내모셔야 돼요. 다시 있던 자리로 원상복귀를 시키시기를 바래요. 돌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돌부정이 무섭습니다. 네. 네,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